어디가 불편해서셨어요? 턱이 좀 잘 안 벌어지고 휴학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아, 네. 맥시마 고야 그대로 있어요. 지금 3cm가 안 돼. 한 28cm부터 턱이 통증이 와요? 네, 좀 뻐근하고 이런 데들이. 어느 쪽이? 어떤 때는 이쪽도 오고 어떤 때는 이쪽도 오는데요. 또 그 다음에 불편한 거? 네, MRI상의 디스크는 좀 있고요. 찾아온 이유는 사실 뭐 그걸로 인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RA가 한 150 항시스피가 그것도 조금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물 복용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아, 그러니까 손이 그냥 좀 전반적으로 붓는 느낌이 있어서 뻐근하고 뭐 그런 거고, 엄지발가락 아랫부분 툭 튀어나온 거기가 약 아프기는 해요. 여기 지금 체크해놓으시기 보니까 29가지야. 네. 귀에서 소리도 난다도 있고 약간 이명 증상. 눈이 건조하다도 있고 코에서 뭐가 끈적끈적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유류라고 하는데 보통 7초. 엉덩이 부위, 허벅지 뻣뻣하고 자주 아프다. 많이 걸리면 발뒤꿈치, 발바닥이 아프다. 발바닥이 조금 아픈데. 허리 때문에 그런 거야. 허리가 정상 이런 게 없어. 불편하시니? 소화기 또 안 좋네? 네. 이거 벌려보세요. 크게. 다물어봐. 이게 안 움직여 지금. 콩닥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1mm도, 다섯, 1mm도, 원위치 꽉 놓고 심사해요. 턱 스트레칭 두 번 했어요? 아! 맥시멈! 먼저 3.5, 5mm. 네, 이 디스크 공간이 계속 정상 공간이 만약에 1.몇mm 정도 양쪽이 벌어져 있다면 턱이 만달 벌어지겠지. 뭐가 달라졌나? 목걸이가 제자리 갔을 때. 아까보다 편하네요. 여기가 약간 안 맞아서 이쪽이 좀 불편했는데 그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게 벌어졌어. 이렇게 치아가 맞물릴 때 예전에는 어금니가 맞물렸는데 지금 이게 그 튀어나온 데가 닿거든요. 당연히 턱의 위치가 변하면서 이빨의 접촉점이 다 달라져. 그리고 저 류마티스 인자 때문에 손가락 뭐 발가락이 또 이제 부었다 내렸다 하고 아프실 거 아니에요? 조금 부었어요. 그게 치료되면서 며칠간 더 부을 수도 있어. 더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좋은 현상이야. 그게 부었다 내렸다 하고 한 달 정도 고생하지만 싹 빠져나가면서 관절염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 턱 통증은 없다고 그랬죠? 그냥 이렇게 결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붓는 건 어때? 발가락, 손가락 붓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면 안 되는 것처럼 좀 전반적으로 부어 있었는데 그 붓기는 그대로인데 조금 편한 것 같긴 해요. 편해졌다? 턱이 뻐근하다는 건 어때? 뻐근한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입 벌리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이렇게 결리던 것들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지. 4cm. 저는 뭐 컨디션은 다 괜찮고요. 부어질 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여기 되게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소했고요. 여기가 좀 결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고 좀 약간 위로 이렇게 막 치켜 올라가는 이 근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안정돼서 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약간 발 쪽에 약간 그 걸을 때 좀 되게 불편했는 뭔가 편하지 않았는데 좀 그거 좋아진 것 같아요. 4.2cm요.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많이 벌어지네요? 네. 목이 요즘 목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돌리거나 이럴 때 막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불편했던 거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관절염은 어때? 류마티스 관절염. 약간 붓는 그런 느낌만 살짝 전체적으로. 통증은 거의 별로 없고요. 약간 그 후비르 증상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많이 좀 개선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왼쪽으로 약간 느낌이 이렇게 치우쳤던 거가 의도하지 않아도 몸이 조금 바른 자세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제 정도부터는 조금 이렇게 자동으로 약간 이렇게 치우쳤던 게 살짝살짝씩.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몸쪽으로 뭐 팔이라든지 어깨 뭐 이런 발바닥 좀 통증 있고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영화 드셨어요? 네, 고개가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가 조금 이쪽으로 많이 돌아와서 입속 안이 좀 편해졌을까요? 관절은 어때? 제가 피검사를 좀 했거든요. 좀 며칠 피검사 했더니 수치는 많이 조금 떨어졌어요. 아래는 한 150 정도 나왔었는데 그게 검사하니까 53? 많이 떨어졌네. 네, 떨어지긴 많이. 크게 걸리시고 맥시멈. 4.4. 턱에 통증은 있어요? 평상시? 통증은 없고요. 이쪽이 조금 결렸거든요. 위가 관자놀이 쪽이. 근데 그거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관자놀이 쪽. 손가락 붓고 발가락 붓고 하는 건 어때? 붓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네. 그래. 4.9. 4.9? 네. 오. 많이 올라가. 네. 먼저 4.4. 최대 4.4. 4.5. 많이 좋아졌네. 몇 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80점. 80점. 상태는 괜찮고요. 저는 87에서 93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평균은 90점. 나머지가 뭐가 있어? 침상표 때 약간 그 정 위치가 아니고 약간 틀어서 살짝 아직은 조금 틀어진 느낌이 조금 나는데 턱이 틀어진 느낌이 있다. 정렬도 있거든요. 나머지 뭐 목이라든지 뭐 허리 뭐 이런 데들은 다 괜찮고 운동 많이 하면 조금 다리 쪽이 아프거나 그런 게 좀 있죠. 턱 스트레칭은 좀 더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요. 이 크게 벌려봐. 그 정도 됐네.